봉주 갓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소린입니다. 자, 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거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총평은 따로 드릴 예정이긴 한데 이번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정도로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었고 어떤 문제를 조금 실수를 했는지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늘 나오는 발음 문제 나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해서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혹은 영화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라고 하는 자음은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변하는 자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아, 오, 위가 오느냐, 그리고 으, 이가 오느냐에 따라서 요 발음이 오는 경우에는 약간 기역처럼 발음이 났었고, 으, 이 같은 경우에는 쌍시옷처럼 발음이 났었습니다. 기역보다는 쌍기역이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긴 해요. 그리고 단독으로 읽어줄 때는 약간 쌍기역 발음을 하기도 하고, 자음과 연속해서 할 때는 쌍기역 발음이 나는 그런 자음이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면, 자, 처음 1번에 있는 거, 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가 따라왔기 때문에 쌍기역 소리, 시네마에 있는 쌍시옷 소리가는 다른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 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음과 연속해서 올때 세는 쌍기역처럼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모음 아가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까이에 공책이라는 단어죠. 3번도 해당사항 없고, 4번 보시면 리세영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세 다음에 으 악상떼기가 왔죠. 으가 왔기 때문에 쌍시옷 발음 나는 거 우리가 원하던 시네마와 똑같은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퀴진이라고 하는 단어, 요리라고 하는 단어, 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2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늘 출제되는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쭉 있는데, 자, 보시면, 아, 내가 불어 공부를 조금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면, 이거 무슨 동사네, 무슨 단어네, 라고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보시면, 애매, 좋아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쓰여서, 에흐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쎄, 흑야흐데, 라고 하는 또 다른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라고 하는 ensemble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 있고, 그래서 n가 와야 되고, dans la même direction 방향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5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해석을 해드리면 사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구 하나 들어가 있고, 자, 네모에 들어가는 단어 철자 한번 보시면 에, 네, 엔, 오 있습니다. 이네 가지 조합하면 어떤 단어 나오냐면 쪽이라는 뜻, no,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À Paris, j'ai vu la Mont Eiffel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우리 파리 하면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에펠탑 바로 연상하는 그런 정말 너무 유명한 건축물인데, 라투르 에펠 바로 나왔죠.
에펠타워, 탑, 망루라고 하는 뜻. 자, 그리고 이 뜨흐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의미도 있냐면 순번, 순서, 혹은 어떤 걸 돌아가는 거, 일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인데요. 자, 밑에 있는 거, Attendez, monsieur. 기다리세요, 신사분. Chacun son tour라고 해서 각자는 자기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으니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tour라고 하는 단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